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 뒤에 다 배경도 시커멓고 예 뭔가 취조 분위기, 네 국정감사 분위기 이렇게 시작을 하시네요. 아침에 오전 라이브를 통해서 그냥 시황 얘기나 그리고 또 주식 관련된 얘기를 드리는데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매매하나 뭐 이런 거 궁금해서 저 부르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네. 원래 평소에 경제평론가로 많이 나오셨잖아요. 네. 평론은 이제는... 할 실력은 안 되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이번에는 좀 트레이더로서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그 예, 한때는 그냥 방송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산과 들에 묻혀서 그냥 매매하고 싶었던 게 그냥 꿈이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그냥 뭐 그냥 제 생각은 저는 그냥 트레이더입니다. 예, 트레이더가 맞고요. 그리고 뭐 또 방송 생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슈나 모든 것들 다 접목하지만은 그래도 본업은 트레이더죠.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은 대표님 본 적 없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진짜. 네, 아이, 쑥스럽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이 어떤 트레이더인지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뭐 계좌를 이만큼 오래 벌었어요 뭐 이렇게 떠드는 스타일도 아니고 예전에 네. 제가 150% 인증하신 거 한번 본 적 있거든요. 아 작년이었을 겁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194%.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가끔 이제 뭐 다른 매체에서 오늘 좀 재미 좋았어라고 얘기하게 되면 속으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매매한 거에 대해서 오늘 어차피 뭐 트레이더면 단기, 중기, 뭐 장기 다 보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당일의 분위기와 단기 매매 스타일을 얘기를 했었을 때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아니 뭐 너 잘난 거 얘기하는 거 있느냐라고 해석하실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또 저희가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주식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업 가치를 바라보면서 길게 끌고 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쪽에서 좀 어떻게 보면 반기를 들만한 저희 스타일의 매매들 이런 게 나오면서 얘기를 드린다고 하게 되면 과연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거부감들 있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트레이딩이라든가 아니면 뭐 데이트레이딩, 뭐 스캘핑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는 네가 잘해서 아니면 너의 본능과 독특한 매매 스타일로 끌어가는 거지 나는 절대 못 따라가.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매매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라, 뭐 설명하라 라고 하는 걸 되게 거부감이 많아요. 어떤 증권방송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매체에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이고 신이 주셨다고 하면 능력이죠. 이거를 애써 그냥 에휴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는 나는 단타쟁이 특쟁이라고 해서 애써 감출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 아닌가. 근데 만약에 똑같은 능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이나 가서도 나는 트레이더입니다. I am short term trad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조금 작은 아쉬움이라고 할까. 그래서 그냥 되게 지금 영웅전에서도 과거에 보게 되면 많죠. 차트 안 보십니다. 그냥 매매합니다. 호가만 보고 매매하세요. 그리고 그 들어오는 호가의 매매 강도라고 그러죠. 보통 이런 거 보고 매매하시면서 나오는 거 보고도 참 놀랍죠. 그리고 일반인 분들도 저거 과연 어떻게 따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뭐 장기적으로 가치 투자를 한다는 입장 쪽에서 꾸준히 모아가서 나중에 어우 내가 6천만 원으로 80억을 벌었어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6천만 원으로 꾸준히 매달 매일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벌어가지고 그거를 쌓아가지고 그게 다시 1억 2천이 되고 그게 다시 2억이 되고 뭐 5억이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긴 시각 쪽에서 번 돈으로 가지고 가서 나는 돈을 얼마 벌었어 작은 매매로 단기 매매를 해가지고 꾸준히 벌어가지고 나는 나중에 얼마 벌었어 돈의 차이가 있나요? 자본시장에서는 뭐 수익 난 거에 대한 돈이 커진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탓 못합니다. 이것도 돈 번 거고 이것도 돈 번 겁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느끼고 공부하고 거기다가 내 맞는 과정을 찾아가는 게 주식 투자의 길인데 그러니까 처음 신입사원 증권회사 입사하고 보게 되면 그냥 아 이거 좋다더라 그냥 다 따라서 하고 그냥 해보고 하다가 깨지고 뭐 그렇게 나가죠.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피해는 아니 왜 저 재료도 있고 뭐 좋다고 하는데 한국 시장은 얘기만 하면 거기가 고점일까 그리고 또 다 차트 이뻐 보이게 되면 거기서 왜 다
물량이 커질까? 이런 생각들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고민이 나오다가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시장 상황들 그동안에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증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미국이나 아니면 글로벌 증시 대부분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선진 증시라고 하게 되면 우상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 증시는 박스권이 오래 길었어요. 거의 10년 넘게 있다가. 10년 넘게 있다가. 그리고 거기서 그 있을 때도 박스권도 이 진폭이 상당히 큽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투자를 하는 입장 쪽에서 내가 만약에 어떤 이게 진짜 가치가 상당히 싼 것 같아. 이거는 이 가격이면 안 돼. 라고 생각해서 계속 공부하고 추적했다가 그 종목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이 사이클 안에 갇혀버려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이 사이클의 시작점을 위에서 사거나 아래에 사거나 그 시작점을 잘못돼서 어중간하게 사기 시작하게 되면 계속 사는데 손해만 봅니다. 맞아요. 그러다가 일정 만약에 뭐 사건 사고가 터지게 되면은 거기서는 걷잡을 수 없이 뭐 산 가격에서 60, 70%는 금방입니다. 거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회복하는데 회복하는 기간도 엄청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아니면 또 한국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죠. 섹터가 너무 차별화돼서 움직입니다. 저희가 잘 알듯이 삼성전자 반도체 간다. 나머지 다 죽입니다. 맞아요. 다 죽이고 이쪽만 가죠. 그리고 또 이번에 시장이 약해도 이 주도 섹터가 살아있어. 그러면은 태조 이방원 올 때도 갈 때도 보세요. 나머지 전혀 안 갑니다. 철저하게 안 가고 이쪽만 쭉 가다가 거기서 저 재료 소멸되고 많이 올랐다는 쪽에서 꺼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 다음에 뭐라고 찾아보게 되지. 이거에 대한 추세적인 흐름들을 전혀 트레일링 하려고 하지 않아요. 거의 트렌드의 쏠림 현상이 그렇죠. 제일 심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저희가 살아남고 하려고 하게 되는 이제 저희도 시장에 진화하는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2020년, 21년도에 그냥 우상향 장만 보다 보니까 우상향 그냥 내리꽂는 장 이게 지금 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데 이게 시장의 한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게 되면 우상, 그러니까 사이클로 보게 되면은 이 진폭이 좀 길고 크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고점 때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하는 과정들이 여러 가지 나오면서 거기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많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살아남아야 될 거는 진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싸고 좋아 보여요. 그러면 이거 앞으로 3년, 5년까지 끌고 가겠다고 싶어서 장기적으로 가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중기나 단기, 그러니까 저희 보통 한 2, 3일 정도 보고 추세 맞춰서 매매하는 전략도 필요하고 거기다 아니면은 오늘 장도 그렇고 다 안 돼. 그러면 단기 매매. 오늘 중으로 오늘 뭐 살까? 오늘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데 여기서 내가 적어도 오늘 중에 나는 한 10만 원이라도 벌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진화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다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됐을 때도 많은 분들이 나는 그래도 이 중에서 중기 투자가 마음에 들어. 나는 이 중에서 그래도 약간 2, 3일 정도 끊어치는 게 마음에 들어. 그럼 그거는 내 장기거든요. 그럼 거기다 집중을 하시고요. 나머지도 어떻게 보면은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장중 매매 좋아합니다. 장중 매매 많이 하고요. 했는데 지금은 많이 못하죠. 그래서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한번 장중에 주가가 좀 강하게 갔다가 한번 장중에 좀 약간 좀 힘이 빠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에서 어떤 맥점을 찾아서 매매하는 정도로 한두 번 정도 그렇게 매매하는 게 요즘은 다고요. 아니면은 보통 저희가 단기 매매할 때 보면은 장시 초과 매매 그리고 또 시간의 매매. 요즘은 시간의 매매도 되게 거기서 거래도 충분히 되는 편입니다. 특히 섹터 쪽은요. 그걸 가지고 그 다음 날로 넘어오면서 하는 매매. 이런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거기서도 한번 포인트를 맞춰보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지만 이거 처음에 하신다고 하게 되면 내가 평소에 한번 10억을 매매한다. 그러면은 10% 이하로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내가 내 방법을 찾아갈 때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아가다 보면은 아마 좀 나의 길이 보이긴 보일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쪽으로 해봤는데 안 된다. 내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단기 매매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정도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건 내가 앞으로 하지 말라는 수업료다 보니까 그건 안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또 맞는 거 찾아가야 되겠죠. 저는 기다리는 거 너무 싫어해요. 네. 저도 그래요. 네. 아마 대부분의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하다 보면은 그럴 겁니다. 내가 마음이 급해져요. 맞아요. 점점점 급해질 겁니다. 그리고 또 올해 같은 장은 더 급해져요. 올해 두 달 남았는데 손에는 이만큼 봐 있고 이거 어떻게 두 달 동안에 뭐 종목 하나로 딱 찍어서 한 좀 반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반은 좀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확연한 조바심. 맞아요. 예,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게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라고 주말마다 한번 보면 그런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손에 이만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말이라고 그래도 쉬는데 벌써 이제 토요일 날 미국 시장 나오기 시작하면서 내 계좌는 또 월요일 날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막연한 스트레스가 또 있기 마련이겠죠.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주말을 보다 보면은 참 월요일은 어떻게 매매해야 될까 또 어떻게 또 끌고 가야 될까라고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하락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하기 싫고 그냥 주식은 무슨 주식하고 그냥 다 치워버리고 그냥 괜히 넷플릭스나 아니면 뭐 어디 가을에 걸맞는 노래 들으면서 어디 서성이려고 하고 가을 타는 거죠 나름대로. 네, 그런 생각으로 빠지시는데 그럴 때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올해 이만큼 손해봤다. 손해본 걸 가지고 마음은 급하지만은 급하다고 어떻게 다 아실 겁니다. 그 시장이 내 마음대로 도와주지도 않을 거고.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라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많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떤 시장이 도와주는 것도 물론 있겠죠. 근데 시장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끌고 가서 좀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기 장기 매매는 시장이 도와줘야 되는 게 좀 많아요. 단기 매매는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객관식처럼 시장의 시황과 같이 움직이는 게 많다고 하게 되면 약간 중단기, 그러니까 1, 2일짜리나 당일 중매매는 주관식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오늘 상승률 12종목들 쭉 나와서 이건 상한가 들어가고 쭉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걸 장중에 내가 얼만큼 이용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나는 여기서 이만큼 먹었고 나는 또 이만큼 장중에 쭉 빠질 때 여기서 들어갔다 또 이만큼 먹었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거를 내가 얼만큼 최적으로 대응하는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게 내가 뭐 보조 지표도 만들고 또 나름 그 수급 세력들 들어오는 것도 체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은 저희가 해야 될 숙제겠죠. 그래서 아마 좀 더 주식에 대해서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과거에도 주가가 이제 쭉 올라갈 때는 아 이게 정답인 것 같다라는 어떤 서적들도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다 이게 한 방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많았는데 거기 맹점이 있었죠. 그렇게만 따라하게 되면 다 되는 줄 알았지만은 결국에는 장이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는 다 그것만 바라봤던 거 아닙니까? 그냥 사서 보유, 바이앤홀드. 그러다 이렇게 내려올 때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바이앤홀드만 보다가 계좌가 깨져가기 시작하는 데는 그럼 여기서 또 어떻게? 라고 하게 되면 아무도 얘기를 못 해요.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내 재산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되느냐 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지 않을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잘 못하는 것도 하나의 또 단점이고 그러면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내가 중요한 거죠. 내가 시장에서 어떤 주관식 답을 써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액션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중요했는데 지금 예 아마 지금 그렇게 썩 내만의 툴을 갖고 있는 게 없다라신 분들이 거의 80-90%일 겁니다. 좋은 종목은 얘기해줘도 네. 이걸 어떻게 사고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건 사실 안 알려주거든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여기 사서 저희가 보통 그러면은 매수가 얼마,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건 그냥 솔직히 얘기 들으면 면피용입니다. 주식 방송하는 사람들의 면피용이에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절가 이게 이탈하게 되면 아니 내가 지난번에 손절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그거를 감안하시고 보아야 되고 그다음 또 항상 나가죠. 이 방송은 주식 투자의 고지 위험 고지 나가죠. 네. 그걸 통해서 참고만 할 뿐 뭐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뭐 이런 얘기 나가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 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어렵고 힘들고 또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라는 얘기는 하겠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나는 저 사람 잘하는 것 같아서 매매 잘하는 것 같아서 사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되게 허탈한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게 왜 그러면 손절가를 나왔는지 그걸 한번 그러면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목표가로 이 정도로 잡았는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숙제일 텐데 단순히 저희는 보기에는 아 저거는 저 종목 얘기하고 이렇게 좋다 보니까 이거 해서 저 정도까지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갈 것 같은 거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방송 나올 때 보면은 또 저희가 얘기할 때 보면은 종목들이 갑자기 팍 튀어요. 저 얘기할 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럼 그 내용들 중에서 저는 이렇게 좋은데 또 리스크는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무시해버려요. 이것만 생각하고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네. 살 때 지금 갈 것 같아서 사는 거. 그러니까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보통 이제 수급이 붙는다라고 해도
수급이,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 수급이 분다고 그래서 주가가 꾸준히 가지 않습니다. 간다고 하더라도 얘들도 그러면은 그럼 자기네가, 그러니까 PD님이 외국인이나 기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가를 끌어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그냥 지금부터 주구장창 사서 쭉 가게 만들어 둘까요? 아니요.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는 아무도 모를 때. 그렇죠. 외국인이고 그렇죠. 기관이라고 한다면 네. 최 유리한 자리를 잡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까지 봐도 결국에는 뭐 A라는 종목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꾸준히 사가지고 저 뭐 두 배가 낮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이 이렇게 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그런 건 못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외국인들과 기관이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아 여기는 지분이 거의 없다가 여기서는 한 5%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한번 외국인 기관 지분율 변화 보세요. 샀다 팔았다 많이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등락 나오게 되면 자기들이 눌렀다가 자기들이 또 밑에서 사고 하는 그 물론 그 사이에 시장이라는 게 있죠. 시장의 매크로한 환경도 있다 보니까 거기도 연관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이 엄청 험난하게 갔다가 결국에는 거기 가는 거거든요. 그랬었을 때 나오는 변화들도 보게 되면 무조건 나중에 그러면은 아마 그럴 때 많아요. 한 3분의 2 구간 지나서 어느 정도 주가는 이렇게 좀 그 출렁출렁이 나왔지만 좀 올라와 있습니다. 막판에 거기서 땡기는 게 더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추세가 만들어진 과정 쪽에서 저는 이걸 보고 있다가 보통 보면 아유 많이 올랐으니까 못 사겠어 라고 하지만 결국은 여기서 시세의 한 70%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많이 올랐다고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내가 전략적으로 아유 많이 올라오면 종목 안 해. 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한 뭐 좀 중기적인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타점이에요. 그리고 또 좀 좋게 포장하게 되면 진짜 거기 저희가 성장하는 섹터에 대한 확신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년에 실적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쪽 안에 회사가 증설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되나라고 해서 막 고민하고 있다가 내 주가는 개연성 때문에 살짝 올라왔다가 그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주가는 폭발하죠. 그 과정들이 나오는 거를 어떻게 보면 가장 이용하는 게 이때가 좋은데 근데 저희는 대부분 많이 올랐다고 못하죠. 지금 가치 투자자분들이 들어가기 좋은 장인 건 맞아요, 대표님? 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는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안 가잖아요, 사실. 그게 문제죠. 네, 가격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매크로한 환경을 봤었을 때 가치 투자의 함정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가치 투자는 매크로도 잘 모르겠고 뭐 그래 됐고 나는 종목만 보면서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나무만 보는 거잖습니까. 나무 뿌리가 얼마나 튼튼하고 거기다 주변에 물도 수맥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충분히 또 성장할 것 같고 그런 나무를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주식이 나무만 봤었을 때 나무에 대한 가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무는 와 한 30년 된 나무다 보니까 소나무다 보니까 이거 한 천만 원 쳐줘야 돼 라고 하는데 주변에 겨울이 와요. 겨울이 오게 되면은 이 나무에 대해서 저 보러 가기도 좀 쉽지 않은데 그걸 왜 굳이 가가지고 내가 천만 원 주고 여기 왜 사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런 기후나 저희가 커버할 수 없는 나머지 현상들도 나오는데 나무 가격을 나는 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 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때가 필요하면 봄이 와야 되겠죠. 봄이 와서 여름으로 갈 때 그래도 우리 집 앞에 나 조경을 좀 하려고 하는데 나무가 좀 필요해. 근데 그 나무 찾으러 보니까 저기 좋은 나무가 많은데 거기 가서 이 가격 얼마요? 라고 물어봐야 이제 형성이 되는 거겠죠. 가격이 그때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 생각을 안 하고 아무튼 이제 막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거기다가 내가 나무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게 되면 그것도 어긋나는 게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도 종목을 집중해서 보긴 보는데 그 타이밍도 같이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딩도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건 다 가치 투자를 생각해서 오래 간다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이게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내가 그러면 총 앞으로 만주를 살 거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 사다 보니까 뭐 1000주, 2000주 늘려갑니다. 늘려가는데 또 많이 빠져가지고 또 샀어요. 그럼 이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시장에서 시장이 위축됐다가 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샀는데 이게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위축된 시장에서 시장도 좀 왜 데드캣 파운드 쭉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종목을 뭐 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쯤 나와서 이제 약간 시장도 저항받을 것 같고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줄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싸게 산 거 수익 나는데 아까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살 줄만 알고 팔 줄은 모른다는 어떤 얘기신 거잖아요. 네.
전 팔 줄 아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는 건 누구나 다 사요. 돈 많이 있으면 삽니다. 그리고 뭐 또 게다가 이거 진짜 좋아 보이니까 뭐 여기저기다 다 떠벌리면서 너도 사 나도 사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팔고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트레이딩의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샀다가 그냥 나중에 시장이 뭐 깨지면 이건 시장 탓이야 라고 방치할 수는 있는데 방치가 도움이 됐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사실 선택적으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아마 되게 고민이 많을 겁니다. 거기다가 또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대출금리 이제 저거 상환해야 되는 마통 받은 거 상환해야 되는데 매달 월급에서 그 올해 초보다 한 두세 배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은 손해보니까 팔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죠. 이랬을 때 다 물리셨죠. 물려가지고. 그러면 억지로 지금 마이너스 통장 지금 이자 내고 있어요. 비싼 이자. 근데 주식 저거 다 빠져나올 기회만 보다 보니까 전혀 나올 기회도 없는데 그러면 한 달 한 달 시간만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죠. Trading은 사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대표님께서는 한 어느 정도 투자금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넉넉히 했는데 올해는 작년 매매했던 거의 5분의 1만 합니다. 그럼 한 네. 한 10억 정도 되시는 거네요? 자, 선생님. 네. 네. 그럼 제가 여기 왜 나와 있습니까? 예. 저도 소시민이고 예. 그냥 매매 그냥 재밌고 즐거워 사는 것도 많거든요. 오늘 손절해도 그냥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뭐 내일 또 벌면 되죠. 이런 마인드로 갖고 벌다 매매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니 뭐 지금 그래서 그리고 현금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 못 쓰겠어요. 지금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저항선 맞고 저항선 맞고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한 최근에 매매 많이 좀 괜찮다고 해서 좀 강하게 들어가서 현금 한 30% 갖고 있더라고 제가 그냥. 이 이상을 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제 자신이. 이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항상 현금 비중을 50%는 생각을 하고 무조건. 근데 반대로 이게 좀 턴하는 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저 이렇게 방송도 많이 줄을 것 같고요, 제 느낌으로는.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니까. 매매도 해야 될 거고. 네. 트렌드를 보니까 일단은 지금 주도주가 뭐야? 라고 하게 되면 피디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솔직히. 주도주는 적어도 그러니까 저희가 주도주라고 생각하게 되면 주도주 섹터에서 뭔가 매매를 해서 좀 와 끌고 가서 와 저기 내가 좀 발 좀 담가볼까라고 하는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될 거고요. 거기다가 이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그러니까 주도주가 나오면서 확산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섹터가 만약에 이번에도 방산주 간다라고 하게 되면 방산주가 태조 이방원 쪽에 방이지 않습니까? 가게 되면은 방산주가 움직이면서 방산에 들어가는 부품 거기 들어가는 또 뭐 기계에 관련된 섹터들도 아 이것도 이쪽 현대로템에 들어가는데 하면서 이게 또 확산이 되면서 가지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1등주는 그대로 가죠. 2등주가 뒤에 참여했다가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꺼지는 이런 정도도 많이 나오고 근데 꿋꿋하게 1등주는 가고 있고 그래서 1등주가 꺾이고 나면 이것들도 막 가다가 이제 그 다음에 소멸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찾게 되면 2차전지예요. 그나마 2차전지가 주도 섹터인데 2차전지가 너무 오래 끌고 가다 보니까 피로함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2차 전지가 내년도 계속 강할 거고 우리 배터리 3사가 다 할 걸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게 주도 섹터가 맞다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거기서 나오는 이제 말씀드렸던 확산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장비 쪽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내년에 가게 되면 벌써 2차 전지 쪽에 들어가는 뭐 첨가제나 이런 쪽에서 내년에 준비를 많이 해서 성과 나올 수 있는 업체들까지도 같이 확대돼서 나오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약하거든요. 그러면 주도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뭐 삼성 SDI 몇 개를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요 안에서도 요게 움직였다가 잠깐 쉬면은 또 다른 쪽 양극재 쪽이 잠깐 움직이고 하는 요런 개연성들만 따로따로 움직이는데 확산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와 이게 2차 전지가 주도주다 그래서 와 지금 사자라고 하는 게 약화된 게 지금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이제 위축된 심리 있잖아요. 이게 아직 그렇게 크게 여기가 바닥인가 봐. 한 2,200, 2,150 거기가 바닥인가 봐. 그래서 바닥이니까 좀 뭔가 다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이 변화가 안 나온다는 게 좀 아쉬운 거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 SDI가 한 20% 정도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대표님이라면 여기서 사실 것 같으세요? 저는 삼성 SDI가 올라가면서 가장 먼저 초반에 뭘 노렸냐면은 이걸 노렸습니다. 신흥 SEC.
왜냐면은 관련 준가 보네요. 이게 삼성 밸류체인이지 않습니까?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상신 EDP 이런 종목을 많이 따라 봐요. 그 이제 보통 이제 과거에도 그랬고요. 근데 뒤에 부품 장비 이쪽이지 않습니까? 삼성 SDI, 삼성 SDI 쪽. 근데 보게 되면 삼성 SDI가 이만큼 올라가면서 말씀하셨듯이 한 20%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신흥 SEC 예전 같았으면 이게 더 많이 올라갔었어야 돼요. 왜냐면 밸류체인이고 아 이거 수혜를 받는다 그러면 그쪽으로 막 몰리거든요. 같이 확산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요 차이죠. 아. 이게 지금 시장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삼성 SDI 같은 경우를 떠나서 저희 같은 이제 트레이더 입장으로는 삼성 SDI 쫓아가서 그거 보면서 하루 종일 보고 있지 않거든요. 안 보죠. 네. 여기서 연결되는 연결고리들을 보는데 연결고리들이 약하다 그러면은 의외로 그러니까 하게 되면 매매를 들어가도 예전에 그러면 이등주나 아니면 연관된 밸류체인을 들어가서 기대 수익이 20% 올랐을 때는 한 50% 생각하는 거에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또 매매 왔더니 약해요. 그 매매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도주를 얘기해 주시면 네. 관련주가 뒤따라 갈 거야 결국엔.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안 가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더 많습니다. 그냥 죽어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은 아예 그러면 삼성 SDI를 사야 돼? 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기술적 강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시세 기준은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검은색 쭉 나오고 있죠. 지금 진한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장기 이동평균이 설 거예요. 보면은 저기 55 써있다 보니까 55일선입니다. 네. 근데 그냥 55일선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안에 내용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기준을 좀 바꾸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종가 기준인지 네. 뭐 이렇게 좀 바꾸신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할 거 없을 때. 네, 네, 그건 농담이고요. 근데 이게 왜 시세 중심이냐면은 될 만한 종목은 여기서 쉽게 안 이탈합니다. 시장보다 여기서 강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여기서 시장이 만약에 위축됐다가도 돌아올 때 보면 이게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시작점, 많이 빠졌다가 돌아올 때는 여기가 종착점 이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 시세의 중심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보는데 이번에도 보세요. 이번에 보게 되면은 주가가 막 출렁출렁 거리다가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고 지금 삼성 SDI 매수 들어온 지가 제가 알고는 이때부터입니다. 들어오는데 주가는 갈듯 말듯 하면서 전고점 안 비두고 좀 멈칫하죠. 근데 언제 시작하냐면 빵 뛸 때 보면 여기를 정확하게 딱 찍고 돌아섭니다. 이게 외국인들 사는데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 때죠. 그런데 돌파하면서 보통 언제 많이 사냐면은 하고 이제 딱 서기 시작하죠. 그리고 전고점 때 이게 보면은 8월 달 그리고 9월 달 여기 나왔던 고점 때가 있어요. 여기 돌파할 때의 힘이 그러니까 거래가 이날부터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요 거래 보이시죠? 보이시게 되면은 매수세 꾸준히 들어오고 누군가 사고 있고 근데 한번 눌렸다가 빵 들어오는데 거래가 터졌습니다. 앞으로 시세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좋다고 생각이 들죠. 들죠. 그러면 배팅해봐야 됩니다. 이런 때는. 지나간 데이터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누가 뭐라고 못합니까? 근데 그렇죠. 일봉상의 변화는 그렇게 나온다는 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보게 되면 저는 또 비슷한 이게 분봉으로 봤을 때 60분봉 많이 보시잖아요. 저는 55분봉 많이 봅니다. 55. 네. 이유가 있으세요? 55분봉을 보시는 일봉도 그러시고 분봉도 55분봉을 보시네요. 그러니까 60분봉으로 보게 되는 걸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나한테 뭐가 맞을까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아, 네. 뭐 이거 진리는 아니잖아요. 진리는 없고 60분봉으로 처음엔 60분봉 봤어요. 그냥 다 있는 것처럼 3분봉, 5분봉 이렇게 보다가 아니 남들 똑같은 거 보고 있다가 놓치는 게 없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서 혹시 이거, 네. 이런 걸까요? 네. 조금이라도 빨리 사볼까? 라는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55가 나온 건가요? 빙고. 조금 더 먼저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맞춰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60분봉보다 약간 좀 그 봉들이 약간 좀 타이트 앞쪽에 좀 보여주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압축되는 기조가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5분봉보다 3분봉이 난 게 좀 더 신호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8신호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 이것도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보는 거 비슷합니다. 뭐 추세나 흐름들은 거의 비슷하게 가고요. 근데 그런 때 그거를 어떻게 커버를 해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건 또 다 주관식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게 되면 55분봉에서도 55평이 만들어지는 자리들을 보게 되면 거의 유사하게 그 정도 안쪽만 가게 되면 이제 지지하고 돌리는 모습들이 계속 확인이 되죠.
이때도 안 빠지려고 무지 노력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네, 돌리는 거. 뭐 이게 다 60분봉 봐도 나와요. 근데 제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데 이때는 그냥 쭉 가던 추세가 한 번에 빵 밀립니다. 밀렸다가 보통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한번 걸리죠. 그러니까 이 중기 저항권을 밑으로 밀렸다가는 항상 걸리는 자리로 나옵니다. 그러네요. 네, 걸렸다가 한번 죽죠. 죽었는데 그 다음날 보게 되면은 그 이상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래도 못 사요.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해서 이때 조금 샀다 만약에 보초병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쭉 갔다가 돌아갈 때 보면은 이때 그냥 아유 이거 손절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손절하게 만드는 자리 아니에요? 만들죠. 근데 그때도 좀 관찰이 필요한 게 그럼 그때 물론 이날도 보니까 수급도 안 좋았습니다. 네,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고민을 먼저 해봐야 될 자리가 아까 보게 되면 이제 일봉 보면서 고민을 하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제 일봉을 보면서 고민을 하는데 이게 좀 잘 모르겠어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분봉을 보는 거죠. 분봉을 보게 되면 그런 자리 때 이게 그러면 한번 충격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여기서 한 번에 이탈된 거 가지고 보통 보면 한 번 이탈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향이 있어요. 돌아왔었을 때 그게 거기서 이제 진짜 이탈을 하게 되면 돌아왔다가 거기서부터 빠지는 게 진짜 빠지는 거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게 보게 되면 돌아왔다가 시도는 하는데 바로 빠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빠질 것이면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분봉이 길게 나왔겠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반대로 아 이거 아리까리한데 잘 애매한데라고 그냥 넘어가봐. 에이 뭐 그래봐야 뭐 아직까지 추세 지키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일봉 자리 보게 되면 이런 자리들이죠. 그래서 지키고 있는데라고 보게 되면 그 다음의 변화가 거래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벌써 55분봉에서는 고점 다 돌파해 버리잖아요. 이때 아 그냥 보초병 샀던 거 이건 속임수다. 이건 따라가야겠다라는 변화가 나오는 거죠. 이럴 때 따라가야 되죠. 이런 네. 속임수 자리라고 그냥 쉽게 얘기를 해보면 이런 자리는 왜 생기는 것 같으세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과 기관도 이거 한번 좀 다 같이 우리가 가서 주식을 해피하게 누려야 될까? 안 그럽니다. 뭐 그런 입장 쪽에서 그리고 거기다가 뭐 시장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런 때 또 못 견디고 짧은 거 못 견디고 그냥 쭉 하고 밀려 버리면서 거기서 이제 손바뀜이 나오는 경우 단기 손바뀜 이런 것도 유도하는 거죠 솔직히. 솔직히 있다고 보시죠? 있습니다. 아니,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네. 사실. 아, 좀 이게 이건 대형주잖아요. 에. 약간 중형주가 시총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5천억 이하 빈번합니다. 그럼 우리 대표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중에 금양 한번 보면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대표님? 네, 금양은 네. 지금은 지난번에 한 10,000원, 12,000원, 13,000원 넘어갈 때부터 저는 손을 놨습니다. 이제 제가 해석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구나 싶습니다. 광기 영역인가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물론 회사도 되게 열심히 IR도 하고 또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는 입장에서 이제 금양이 가장 먼저 이제 또 출발해서 움직였던 것 중에 하나가 리튬 관련주 쪽으로도 많이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이제 원인통용 배터리 만든다도 있겠지만 거기 이제 그건 계획입니다. 하려고 하게 되면 이제 공장 맞추고 이제 해서 내년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과 리튬 관련된 쪽에서 금양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또 자회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막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보게 되면 탄산 리튬이다 보니까 저희가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가 EV 쪽이라고 하는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삼성 SDI가는 중소형 전지 있죠. 그러니까 공구 윙 이거 들어갈 때 거기 들어가는 공구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게 더 많아요. 그쪽에 대해 적용되는 리튬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차 전지라고 하더라도 약간 저희가 알고는 큰 중대형 자동차 쪽과는 약간 거리가 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부각을 받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기업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에 좀 벗어난 게 좀 많아요. 사실 자동차 쪽이랑은 거의 관련이 없다고 봐야겠네요. 한대요. 하는데 제가 기업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좀 관련성이 좀 떨어진 것도 있는데란 걸 감안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네. 그런 거잖아요. 한 다가 더 무섭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그래서 다가. 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포인트를 잡아가는 매매. 그러니까 이럴 때 강할 때 좀 될 것 같아서 이제 들어가는 매매나 아니면 과거에 이제 금양 내가 5,000원대에 샀다가 지금 이거 올해 5배 먹었어.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스타일로 여기서 이제 10만 원 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가 드릴 얘기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짧게 그때 타이밍 맞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은
지금 변화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날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저 그 최근에 요 한 10월 달 중반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앞서 55분봉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금융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추적해서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적을 어디서 하냐면은 쭉 가다가 이제 한번 21,500원에서 강하게 들어갔었죠. 이럴 때 못 쫓아갑니다. 그냥 그랬던가 보다 싶었다가 횡보가 나오잖아요. 횡보가 나오는데 어디서 멈춥니까? 여기서 멈추죠. 네. 네. 안 빠집니다. 한 이틀 동안 안 빠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거래도 죽었습니다. 이런 때가 공략 타이밍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됐다가 사람들 다 지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 일봉으로 보게 되면 어떤 자리가 나오냐면 이날이 10월 21일, 24일이죠. 그러면은 21일, 24일 이때입니다. 그러면은 차트를 보게 되면 이런 자리들이에요. 고점인데 못 가요. 막 막혀 있어요. 보게 되면은 이거 잘못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한번 쭉 밀렸던 거 고점 원형 천정형 아니야라고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생각이 들죠. 아예 그냥 됐고 거래도 없습니다. 거래 터지면 이거 빠지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단계를 좀 미세하게 아까 엑스레이로 55분봉이나 3분봉이 엑스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게 되면은 안 빠지는 게 확인된 거죠. 그럼 이때 그냥 배팅해봐도 됩니다. 그게 또 어디서 나오죠? 다음에도 나오죠. 안 빠지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그냥 고점에서 물론 일봉을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이제 방향성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거래도 확 죽었으니까. 근데 빠질 거였으면 이때도 출렁임 더 거렸다가 출렁임 보이면서 빠질 기미를 그러니까 먼저 물량을 벌써 보냈겠죠. 근데 보내는 게 아니라 지키네요. 그러면 다음이 어떨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런 자리들은 배팅을 해보는 구간들이죠. 그럼 어쨌든 좀 패턴적으로 보면은 저런 자리들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네요. 아마 앞으로 그 예전에 저희가 그 명석 앵커랑 제가 또 이제 영웅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도 이런 자리들에서는 5장 전 여기서 돌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던 멘트가 나왔던 부분들이 이런 자리들입니다. 버텨주는 자리를 찾아라. 네. 차라리 장중에서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량이나 지금 여기 또 제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쓰던 PC가 아니다 보니까 뭐 설정 못한 건 몇 개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그림상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크게 변화될 거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들어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손절할 수 있는 자리 찾아야 되는 거겠죠. 그런 변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언제 손절하시나요? 그냥 이런 자리에서 딱 봤을 때 이제는 그냥 뭐 이제 지표들 막 놓고 봤다고 하더라도 딱 봤다가 못 지킨다. 그런데 전조점 때까지 깨버린다. 거래 터졌다. 그냥 같이 시장가로 팝니다. 무조건 손절하시죠. 네. 그냥 내가 봤던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지할 걸로 봤는데 지지 안 한다. 그러면 그때는 보통 보면은 보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다른 이렇게 그렇죠. 지금도 어디 보자 매매해야 되는데 하면서 봤는데 만약에 이따가 나갈 때 제가 봤는데 지지할 줄 알고 아침에 들어갔던 게 이탈돼 있다. 그러면 그냥 뒤도 없이 그냥 정리합니다. 손절하고 다시 봅니다. 아니면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거 그 사이에 방송이나 다른 일정 때문에 못 봤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뭐 그걸 제가 뭐라고 탓할 수도 없고 예약 주문 걸을 수도 없는 거고 예약 주문 걷는데 좀 그래요.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보고 있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손절하고 다시 보고 자리에서 돌아오는 거 확인할까 이렇게 보는 게 더 낫더라고요. 항상 거기서 상승 기대를 했기 때문에 안 올라갔으면 끝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너무 미세하게 보시게 되면은 좀 그렇고 이제 보통 저는 그렇거든요. 이제 만약에 3분봉 같은 경우도 뭐 기준선에서 한 3개 정도 그러니까 한 10분이죠. 3분이니까 10분 안에 못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마인드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고 그럼 팔려는 마음이죠. 일단 손절하려는 마음.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봉 3개 안에 해결되는 게 더 봐야 확인이 돼야 그다음에 저는 액션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차피 당일 중에 매매하겠다고 입장 쪽에 들어온 거는 빨리게 보는 자리 쪽에서 빨리게 안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것도 좀 길어진다. 이것도 그냥 찜찜한 거죠. 돌릴 자리에서 못 돌리는 거. 이것도 그렇죠. 찜찜한 거죠. 갈 자리에서 못 가는 거. 그렇죠. 네. 근데 보통 보면은 분봉을 보고 있으면은 그러면 12시쯤에 돌리겠구나 싶었는데 안 돌리고 더 거래 침체 더 길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이때쯤 되면은 보통 횡보가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서 뭐 거래 터지면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 출렁인 다음에 올라간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거를 못 당할까 봐. 그러면 미리 선제적으로 파는 경우도 있죠. 아침에 쭉 봤는데
솔직히 주도 섹터라고 할 만한 게 지금 상승률 상위 종목들이나 쭉 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아침에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대부분 또 러시아가 뭐 흑해 쪽에서 곡물 또 협의 또 깼다라는 쪽에서 쭉 다 움직이는데 이거 제가 보기엔 상한가 들어갈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가 만약에 저였다고 하게 되면 아침에 그 얘기 나오면서 그러니까 시가가 어디 출발하나 봅니다. 시가가 출발하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이때 보면은 이게 3분봉이거든요. 3분 안에 여기가 쭉 들어간 겁니다. 일단 처음에 갔던 자리들이 여기서 이제 6분 만에 고점 찍었고요. 그 다음에 한 12분 만에 고점 찍고 정체를 받고 있습니다. 저 꼭지에서 파는 거의 신의 영역. 이거는 못 팝니다. 만약에 이날 만약에 아침에 내가 이쪽이 그래도 강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매수 들어오는 거 보고 보다 보니까 강하다 그러면 시가에 그냥 사봐야 돼요. 이런 거죠. 사봤다가 아니다 싶으면 손절할 자리 준비하면서. 근데 들어가고 위로 쭉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가가 지금 아침에 9.3%에 붙었고요. 지금 고가가 20% 장 중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아침에 들어갔다가 고가가 꼬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자리들이거든요. 이 꼬리를 만드는 자리. 여기서도 못 팝니다. 그러면 저와 같으면 여기서 정리했을 겁니다. 아마 이날 아까 지금 6분 때쯤 돼서 아침에 그러니까 손이 빨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종목들 또 신성홀딩스 움직이면 샘표 이런 것도 샘표홀딩스 이게 또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또 사주 계열들도 또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타겟을 거기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또 비료 쪽. 그래서 한 두어 개 정도 같이 들어갈 종목 쪽으로. 그러니까 혹시나 얘는 약한데 얘가 더 강하다 그러면 그게 오늘 또 중요한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오늘 섹터가 움직이겠다 그쪽 섹터가 움직이겠다라고 하게 되면 종목을 한 비슷한 강했던 기억이 있는 섹터들 세 개를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갔다가 그러면 그렇다고 제가 종목 하나에 만약에 뭐 1억이다 그러면 1,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한 10%씩 그렇게 되면 거기 딱 들어가서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이 내가 오늘 수익을 5% 났다라고 하더라도 계좌의 5%가 아닙니다. 그래서 1억에 500만 원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 종목은 하나당 1000만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0.5%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변화시키는 경향들이 많죠. 그래서 그 단타는 자금 관리를 또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종목에 들어간 거를 1억을 다 오늘 이거 단타하려고 다 들어가 라고 하는 것보다 이게 1000만 원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또 대응할 여력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봤는데 그 싸게 사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더 싸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들어갈 거 다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초기 자금 한 10% 들어간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단타 같은 경우는. 그러고 그 다음에 움직임 나고 그러면 여기서 본 거에 또 그만큼만 왔다 그러면 요거만 먹으면 됩니다. 천만 원 가지고 들어갔던 수익 5%만 보고 나와서 아예 오늘 수익 아니 총 계좌 0.5% 이렇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크게 단타가 내 계좌를 흔들어 버리면 안 돼요. 총 계좌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작게 작은 걸로 그게 쌓아나간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승률을 계속 높여가면서 끌어간다고 생각하셔야지. 이게 오늘 손절 한번 했는데 계좌에 10%가 깨졌다. 이렇게 되면은 제 기준으로는 이 계좌의 운영에 그러니까 많이 못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못 볼 수가 있어도 이거를 쌓아가는 개념, 그러니까 들어가서 진입 타점과 성공 확률을 한 7, 80%까지 끌어올려서 그거를 가져가는 게 제일 좋지. 짧게 해서 요거 내가 1억 가지고 다들 왕창 들어갔다. 그러면 어느 날은 플러스 15%, 플러스 한 7%, 마이너스 한 3%, 뭐 플러스 5%, 마이너스 2% 그러면 계좌의 안정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또 그러다가 내가 만약에 약간 좀 뭐가 이렇게 돌아가는 날이 있어요. 이거 봐라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또 갑자기 뭘 이용해가지고 신용을 쓴다. 갑자기 또 마이너스 20%까지 확 벌어진다. 큰 충격을 받으면 안 돼요, 계좌가. 맞아요. 그 한 번에 다 잃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만약에 제가 매매하다가 마이너스 20%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거 찾으려고 그다음에 더 무리합니다. 더 세게 베팅을 더 세게 베팅하고 그러면 제 지금까지 그래서 큰돈 날린 적이 많았었어요. 하다 보니까. 그러면 처음에 그때 아, 좀 마음을 다잡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럼 그게 줄줄줄 우양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제 계좌에 그냥 코 끌고 들어가서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가게 되면은 아이고 이거 그때 끊고 그냥 마음을 다 잡았어야 됐는데 라고 하는데 그게 늦죠. 벌써 계좌는 5, 60% 손해본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시면은 나는 단기 경험으로 하는데 이번에 좀 실패했다 싶으면은 이거 딱 끊으시고요. 딱 일주일만
여행 다녀오세요. 네, 저 제주도도 좋고 뭐 이제 일본 열렸잖아요. 일본도 좋고 어차피 여기서 매매하면 또 깨집니다. 마음이 그렇게 벌써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깨질 거 출금에다가 가가지고 저 일본 이거는 손해 봤는데 출금해 가지고 여행 가라 이거는 이해가 안 되시죠? 멘탈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성적인 자리에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지금 남아 있는 돈이 더 위험합니다. 끊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냥 여행 다녀오시고 그때 아마 한 더 여행 한 일주일 다니면서 한 3일, 3, 4일은 주식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시장이 그때 폭등을 하자 아유 뭐 아깝네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 3일을 이제 또 시장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할까 저쪽에 할까 이렇게 체크하면서 나를 다잡아가는 기간.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잔소리, 잔소리 네, 그냥. 잔소리라고 네. 생각하진 않고요, 정말로. 이제 어떤 트레이딩을 할 때 어떤 마인드로 해야지 이제 효과적일까라는 마인드 세팅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창피합니다. 네, 네 이런 얘기 들을 과연 저 맨날 나와서 하시는 저 사람이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실까 시청자분들께서 그래서 좀 창피한 것도 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뭐 대회 종목들 보면서 뭐 제 나름대로의 해석. 네. 이분들이 어떻게 제가 이제 그 1등분, 2등분의 빙의가 돼서 왜 이렇게 들어갔을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